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9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1.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3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양대 시장 모두 매수세를 보였던 내용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오늘은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오를 줄 몰랐는데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하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승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좀 같이 봐야 된다, 우리 주린이 분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증시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항상 연동성을 갖고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오늘 달러원 환율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중국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도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제로 코로나 기조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겠다, 경기 침체가 보다 심화될 수 있겠다, 거기다가 연준, 페드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발언하는 내용까지 좀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웬걸 이제 국내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중국에서 좀 우리가 호기롭게 기대감을 가질 만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사실상 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서 16개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16개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게다가 가뜩이나 최근에 월드컵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월드컵을 보다 보니까 노마스크, 마스크를 안 끼고 응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제로 코로나 정책 좀 빨리 어떻게 완화를 시키든 풀든 해라, 이런 기조에 대해서 시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측에서 뭐랄까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기조와 기대감 좀 생각을 해보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만 볼게 아니라 뭐 중화권 증시를 같이 살펴본다고 하면요. 자, 봅시다. 중화권, 상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추세이고, 홍콩 항셍 지수까지, 항셍 지수는 지금 4%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지금 중화권 증시가 좀 강세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거기에 동조화되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이러한 요인들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그 내용을 따져봤을 때 원화가 위안화에 동조화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요인, 이렇게 좀 구조, 좀 순환되는 구조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증시의 움직임이 좀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볼수 있는 이슈가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중국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적인 이제 소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경제 성장을 따져볼 때 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한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가 크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했습니까?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서 수출국에 대한 입지를 굉장히 빠르게 다졌죠. 중간재 수출국에 대한 입지를 굉장히 빠르게 다졌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요인을 따져볼 수 있냐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상승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국 경제에. 근데 이제 부동산 산업, 뭐 사실상 계속해서 중국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헝다 사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따져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악화일로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산업 회복을 위해서 뭐 대출이라던가, 혹은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열어준다는 방침이 나온 거예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침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뭐 건설 관련, 뭐 건축 자재, 뭐 혹은 또뭐 건설하면 들어가는 가전업종까지 따져볼 수 있겠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같이 볼수 있는 업종들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이라고 많이 화두가 되었었던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일상적인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화권 같은 경우도 좀 매수세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한국의 투자 심리도 살아났다.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향방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움직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시에 미국 관련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연준, 패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번 주에 뭐 제롬 파월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 연준 위원들, 이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 정책, 결국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금리 인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내용이 시장 가장 큰 화두에 올라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요. 당연히 국내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동조화될 수 있는 흐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 그리고 미국 하면은 또 미국의 대장주가 애플이잖아요. 저는 애플도 지금 좀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 저기 폭스콘, 중국 관련된 내용인데,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다 보니까 정저우 이 폭스콘 공장의 인력 이탈 사태가 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생산 물량을 따져봤을 때 생산량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우리가 좀 참고나마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번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다라고 여겨보는 게 있다라면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까지 국내 한국 시간 기준으로 12월 1일이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4시에 공개되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이슈들을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움직임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볼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환율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국내 원화의 환율뿐 아니라 뭐 위안화나 달러 대비 어떤 나라의 환율 등등 다양하게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시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를 잘 하면서 증시를 굳이 꼭 예측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측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떨어졌고 이런 내용으로 올라갔다라고 할때 보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